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또 굉장히 많았던 래퍼를 소개를 하면서 비디오를 볼 거예요. 사실 이 래퍼는 저도 다른 비디오에서도 몇 번이나 랩 스타일이 좋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다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는 바로 The Rapper Civil War에서 또 많은 활약을 했던 앱손입니다. 앱손. 앱손이 비디오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e Back입니다. We Back. 프로듀싱이 쉬림프 보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고 앱손 그리고 앱손과 그 함께하는 몇몇 래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애티튜드는 어떤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좀 올드스쿨 바이브, 어떤 그런 힙합 음악을 굉장히 고집있게 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안 그래도 이 가사를 또 해석을 해보고 이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힙합이 다양한 래퍼들이 공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트랩을 하는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래퍼도 있고 이런 90년대 바이브를 갖고 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래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또 저도 90년대 힙합을 굉장히 몸으로 체험하고 즐겨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앱손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고 음악도 아직 안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보죠. We back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 쿠지 스타일의 스웨터 다 올드스쿨이에요, 올드스쿨. 저 59 피리캡을 뒤집어 쓰는 거, 이것도 올드스쿨이지. 올드스쿨 coming back. 이건 약간 웨스트사이드 커넥션 옛날 느낌 나는 바이브인데? 음악이?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 많이 보이네요. 되게 랩플로우가 진짜 그 익살맞아. 진짜 그 재치있는 느낌이 확 느껴지는 거 아시죠? 가사를 이해 못해도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이거 약간 클립 워킹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은 비트인데? 오. Old school coming back. We back in the game, life in the fam, like a fam, classic like a 10, fire like a fan. Oh, oh, oh. 자이파 꽝 쉬어 wake a fan, 구연 콩 팍팍팍 꽝 팍 wake a pain. 등 웰라티 old school back again. 왜 저 티 갑마 투엉 티, 왜 갑 저니 갑마 투엉 니. 사사 티 빠짝 쿵 피에 갑마 꾸안 피 메이 쿵 너 메이 쿵 걸어 니 키자 한 번 추원 씨. 재치있게 하면서도 벌스는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채우니까 듣는 맛이 있어. 노 골 체인이라고 얘기하네요. 스쿨 비 백. 올드 스쿨 컴 미 백. We back. Old school be back. And you know how we rap. Trap, trap, trap when you rap. Old school coming back. Yeah. We back. Old school we back. And you know how we rap. Trap, trap, trap when you laugh. Old school coming back.
We back. Old school, we back. Crack, crack, crack. Old school coming back. 깔끔하다. 중간중간에 아날로그 틱한 그런 바이브들을 되게 넣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 믹스 마스터로 마이크 식플로우가 있구나. 아우, 스트릿5가 되게 강한 비디오였어요. 재밌어. 약간 앱소운 비디오 보면서 아 진짜 약간 막 90년대 힙합 있죠. 약간 그런 느낌들을 뭐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가끔 생각을 해내는데 약간 그들의 어떤 이 음악 자체는 일단 뭐 웨스트사이드 커넥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 뭔가 이런 뭐 웨스트코스트, 이스트코스트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좀 그때 그 시절로 그냥 다 되돌아간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드스쿨 힙합을 좋아하는 앱손 뭐 몇 명 있잖아요. 뭐 리페이즈, 케이어글리 뭐 이런 래퍼들 이제 다 생각해보면 아마 저랑 좋아하는 미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행보가 좋아 보여. 트렌디한 음악들도 분명히 인기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데 음악적인 고집으로 더 래퍼에 출연한 이후 높아진 인지도로 자신의 어떤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 되게 멋있어요. 아 저는 이런 래퍼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을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